近日，一段韩国幼儿园老师暴打4岁幼童的视频引发轩然大波。随着更多细节的曝光，韩国舆论对于虐童现象的批判声浪高涨。韩国政府也计划出台惩罚法案，一旦发现虐童行为，将永久失去幼教资格。네때리셨죠죄송합니다상습폭행얘기가있는데혐의인정하시나요상습폭행은절대아닙니다16号，施暴教师杨某被紧急批捕。尽管其一再声称是首次施暴，可是当天网上再度曝光的他做出踹人姿势，并把孩子们赶到角落的视频，却让更多人相信此人实则是惯犯。한두번이아닌거예요아이들이어린이집을전부다안갈라그러는거예요입구에서막울먹울먹거리고그러면또다시일어나가지고꼬라앉아가지고그손으로또주워먹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얼마나평소에공포가있었으면그런본능적인일이일어나겠습니까与此同时，另外一家托儿所也被曝曾经发生虐童事件，甚至有人透露有教师会把孩子关进黑乎乎的鬼屋进行殴打。一时间，虐童现象成为韩国上下热议的焦点，家长们开始普遍担心自己的孩子曾经遭遇虐待。对此，韩国政府也紧急召开恳谈会，计划加大对虐童行为惩罚力度，一次虐童永久出局。不过，有家长表示，与事发以后的严惩相比，防患于未然实则更为重要。韩国 YTN 电视台报道称，韩国政府将出台的第一个方案就是普及全天候无死角监控。不过也有舆论表示，彻底解决虐童现象更加根本的方法是建立起父母放心托管、教师用爱照料的保育环境。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김성엽입니다오늘도저와함께 CCTV 뉴스를공부해보시겠습니다오늘은요최근우리나라를떠들썩하게만들었던이어린이집의아동폭행사건에대한뉴스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시면요近日，一段韩国幼儿园老师暴打4岁幼童的视频引发轩然大波。随着更多细节的曝光，韩国舆论对虐童现象的批判声浪高涨。韩国政府也计划出台惩罚法案，一旦发现虐童行为，将永久失去幼教资格。到底中，보시면近日최근一段视频이죠그래서이런동영상이일단에동영상한국幼儿园한국유아보통托儿所어린이집은托儿所바로타가소라고이야기를하죠이건幼儿园不是유치원의느낌인데한국이유치원유아원의老师교사가暴打거의폭행을한거폭력을행사한거죠그래서수수이幼童4살밖에안된이어린아이의4살난어린아이를폭행한视频동영상이引发轩然大波라는표현만있습니다轩然아주커다란큰파도를불러일으키는큰파문을불러일으키다란말이죠그래서최근한국이어린이집교사가유치원교사가4살난어린아이를폭행했다이동영상이큰파문을불러일으켰다随着更多细节的曝光그쵸뭐하면되서细节디테일세부적인사항이에요어떤일에세부적인사항들이세부적인일들이사항들이曝光曝光뭐죠완전히다폭로되는걸이야기하죠밝혀지면서낱낱이드러나다란말이曝光입니다그쵸그래서낱낱이드러나면서이런사건의세부적인구체적인내막이밝혀지면서한국유로한국여론은뜨위뭐에대해서뇌동신상과바로이런아동학대현상에대한批判声浪高涨이라는말이있습니다뜨위什么什么的批判声浪高涨외우시면좀공식적으로쓸수도있겠죠그래서비난의목소리가점점더거세지고있다라고할때批判声浪高涨이라는말을쓸수있습니다그쵸그래서한국여론한번한국여론에이렇게볼수도있겠지만요전국민적으로이런느낌할때한국여론이런식으로보시면좀더편하기도합니다그래서아동학대에대한전국민적인비판의목소리가점점더커지고있다점점더목소리가커지고있다라는내용이죠한국정부의计划한국정부도뭐할계획이에요出台法案
법안을 내놓은 사람 아니죠?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래서 청파판 바로 이슬 처벌 법안을 추탈 내놓을 계획이고요. 이단 화신 일단 발견되면 뇌동신회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이 되면 장용조 영원히 실추 잃게 될 것이다. 요자 유치원교사로서의 직업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6호 시报教师 양모 被紧急 피부 尽管其一再声称是首次施暴，可是当天晚上再度曝光的，他做出踹人姿势，并把孩子们赶到角落的视频，却让更多人相信此人实则是惯犯。16号 16개의 施暴 施暴은 施加暴力 줄임말입니다. 施加 행하단 말이죠. 暴力한 폭력이에요. 폭력을 행사할 때 시자 바울이란 말 씁니다. 그렇죠? 시자 야량 뭐죠? 압력을 행사하다 할 때 주서 시야란 말 씁니다. 그래서 시바오 교수 바로 폭력을 휘두른 교사 양모 씨가 양모 교사가 베이징지 긴급 피부 피부란 단어는요 피준 대부 즉 피준 허가가 났어요. 대부 체포가 나다 즉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긴급 구속이 됐을 때 진지 피부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징과 비록 지, 그 사람이 이자의 성청, 성청이라는 공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 같은 걸 밝힐 때 성청이란 말입니다. 거듭 밝혔어요. 뭐라고? 시, 首次 시바,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라고요. 그것이 당대 왕상. 하지만 그날 당일 저녁, 당일 이 왕상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자에도 빠꽝 다시 폭로된, 다시 밝혀진 화면인데 다 쪼추 姿势죠. 姿势는 뭐예요? 어떤 쪼추 姿势 자세를 취한 거죠. 踹人죠. 踹人은 뭐예요? 발로 뻥쳐 발로 밟는 걸 이야기해요. 얘들 발로 찰 것처럼 하는 자세 취한 거. 그리고 빙바 아이즈 막 간다오 角落的 视频 애들을 코너로 막 확 밀어버리고 막 던져버리는 그런 동영상 나오죠. 이 뉴스에도 나오죠. 이런 동영상이 최랑 껑도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식 믿게 했어요. 此人 아 이 사람은 实则 실로 정말 是惯犯 惯犯은 뭐죠? 바로 이 상습범을 이야기합니다. 관판 그렇죠? 犯罪한 뭐죠? 그건 범죄죠. 罪犯 하면 그건 범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가시겠습니다. 与此同时另外一家托儿所也被曝曾经发生虐童事件甚至有人透露有教师会把孩子关进黑乎乎的鬼屋进行殴打 一时间虐童现象成为韩国上下热议的焦点，接着几个孩子曾经遭遇虐待的一周。与此同时，余亚同学也要得不了。이 사건뿐만 아니라 另外 또 다른 이자 한 토어소 바로 어린이집에서 또 예배이 曝光이죠. 밝혀졌어요. 드러났어요. 폭로가 됐어요. 曾经 일찍이 发生事件虐童事件 바로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요. 심지어 여론 터울 이렇게 누가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뭘요? 여자오시 교사가 왜봐 아이즈 했을 것이다. 뭘 아이를 관진 가두었어요. 헤이 후후더 후후함 강조죠 그렇죠? 방후후더 뚱뚱한 통통한 이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이 후후더 어두컴컴한 꼬이오 꼬이오 귀신의 집인데 우리나라 인터뷰를 보시면 도깨비 집이라고 나옵니다. 도깨비 집으로 놓고 진식 어우다 어우다 뭐죠? 구타를 해서 얘를 뺐대요. 미친 거죠? 이 시간 순식간에 한순간에 뇌동현상 아동 학대 현상이 정오에 뭐가 됐어요? 한국 상상 한국 전 국민 위아래 할 거 없이 한국 전 국민 열띤 토론을 벌리는 데 있을 때 焦点 초점이 됐다. 즉 화제의 중심에 서는 걸 이야기하죠. 정말 이슈였잖아요. 계속 이슈였죠. 그렇죠? 家长们开始普遍担心，普遍대부분担心 우려하기 시작해서 걱정이 들어요. 自己的 아이즈 아 우리 애도 정지 일찍 예전에 싸움 안 좋은 거 당하죠. 虐待 학대를 당한 적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对此 한국 정부에 紧急召开 간담회 计划 加大对 뇌통 행위 惩罚 力度 이次 뇌통 永久出局。不过有家长表示，与事发以后的延长相比，
방화니웨이란 시작 꺼웨이 중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또이 지역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예 진지 긴급 자오카이 개최했죠. 벌려 건탄호 긴급 간담회를 갖고요. 지화 뭐할 계획이에요? 짜다 또이 什么什么的 리드입니다. 짜다라는 거는요 어떤 강화하는 거, 더 높이는 거죠. 리드 힘을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짜다 또이 뇌통신회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정파리도 직결하려면 처벌에 힘을 더욱더 강할 것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고 이츠 한 번만이라도 뇌통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만이라도 아동을 학대할 경우 영구적으로 추주라는 거죠. 아웃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죠? 퇴출시키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보고 여자장 表示. 하지만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학부모들은 与什么什么相比,와 비교해봤을 때 事发以后的延长.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후에 延长, 바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防患于未然. 그렇죠? 防 막아요. 환 문제를 위 언제 未然 미연에 사전에 미연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시사실로 更为 중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한국 YTN 电视台 보도称, 한국 정부 将出台的第一个方案就是普及全天候, 无死角监控. 不过也有舆论表示彻底解决虐童现象更加根本的方法是建立起父母放心托管, 教师, 아이고, 타네요, 교사야 되죠? 그래서 教师用爱照料的保育环境. 되죠? 보시면요, 한국 YTN 电视台 보도称, 한국 YTN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한국 정부, 한국 정부가 장出台的 내놓을 第一个方案, 첫 번째 방안은就是普及监控이죠. 监控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监控 摄像机를 이야기합니다. 즉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감시하는 원래 监控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급하는 거예요. 全天候, 전천후, 즉 24시간, 그리고 우스角, 그쵸? 우스角, 사각지대가 없는 전체를 다 모든 지역에 CCTV를 보급하는 일이 첫 번째 되겠지만, 보고, 하지만, 예요율론表示. 이런 여론도 있죠? 彻底解决. 완전히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뉴에동시에서. 이런 아동학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更加根本的方法, 더욱더 根本的方法. 근본적인 방법은 시보다, 建立起, 구축하자, 환경, 환경을 만들자. 父母, 放心托管. 부모님들은요, 放心, 안심을 하고 아이를 맡기고, 教师, 다음에요. 교사는 용爱 사랑으로 照料 아이들을 돌보는 보유 환경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아이 아빠로서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짜이제. 近日，一段韩国幼儿园老师暴打四岁幼童的视频引发轩然大波。随着更多细节的曝光，韩国舆论对于虐童现象的批判声浪高涨。韩国政府也计划出台惩罚法案，一旦发现虐童行为，将永久失去幼教资格。 16号，施暴教师杨某被紧急批捕。 尽管其一再声称是首次施暴，可是当天晚上再度曝光的他做出踹人姿势，并把孩子们赶到角落的视频，却让更多人相信此人实则是惯犯。也，한두번이아닌거예요。아이들이어린이집을전부다안가려고그러는거예요。입구에서막울먹울먹거리고。그러면또다시일어나가지고꾸란데가지고그소문을또주워먹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얼마나평소에공포가있어서는그런 本能적인일이일어나겠습니까？与此同时，另外一家托儿所也被曝曾经发生虐童事件，甚至有人透露有教师会把孩子关进黑乎乎的鬼屋进行殴打。一时间，虐童现象成为韩国上下热议的焦点。 家长们开始普遍担心自己的孩子曾经遭遇虐待，对此韩国政府也紧急召开恳谈会，计划加大对虐童行为惩罚力度，一次虐童永久出局。지난 전에 학대행위가 있더라도
폐쇄가 즉시로 가능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不过有家长表示，与事发以后的严惩相比，防患于未然实则更为重要。韩国 YTN 电视台报道称，韩国政府将出台的第一个方案就是普及全天候无死角监控。不过，也有舆论表示，彻底解决虐童现象更加根本的方法是建立起父母放心托管、教师用爱照料的保育环境。